제발 조론 좀 해주세요. 당신과 함께 밥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한 입을 덮고 이제는 살지 않을 거예요. 아니, 35년 함께 살면서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먹여 살리느라고 뼈빠지게 살았구먼. 남편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호강에 겨워 똥 싸는 거야? 그래요.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요. 말문이 막히면 막말을 하지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 기준이 뭔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봐요. 당신은 아마도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를 먹여 살렸다는 그 말, 이젠 정말 지겨워요. 소론에 대하여 이길순. 공간이 꽤 넓어 보이는 고급 음식점에서 창소의 정년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가족들만의 자리였다. 아들과 딸, 아내인 연희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즐거운 자리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연희는 별로 유쾌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 반면에 말끔한 양복 차림의 장수는 설레는 표정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입사한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장수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장수의 부모는 부자가 아니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장남인 장수를 위해 뒷바라지를 했다. 창수는 좋은 머리 하나 믿고 세상을 살아온 남자였다. 아버지, 정말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빠, 저도 축하드려요. 창수의 아들인 민재와 딸 소라는 준비한 케이크에 초를 꼽고 불을 붙이며 괜히 신이 나 있었다. 연희는 무릎 위에 놓여있는 노란 서류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대. 이제 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어. 사내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말이야. 연희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의미 있는 웃음을 살짝 지었대.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일만 하시느라 취미생활도 못하셨는데 어머니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세요. 여행은 무슨, 자, 식사나 하자. 여보, 이거 받으세요. 식사하려던 손을 멈추고 창수는 연희가 내미는 노란 서류 봉투를 받았다. 봉투 속에서 서류를 꺼내 훑어보던 창수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게 뭐야? 여보, 우리 졸혼해요. 그 서류는 졸혼 계약서네요. 아니, 졸혼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 이혼은 안 할 거잖아요. 저도 이혼은 하지 않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쏴했다. 창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갑자기 창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여자 좀 보세요.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정년 퇴직했는데 졸혼하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어안이 벙벙해 하나같이 연인의 가족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대. 민재와 소라도 놀란 토끼 마냥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대.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민재가 아버지로부터 서류를 받아 살펴보고 있었대. 아니, 엄마, 대체 졸혼을 왜 하시려고 하나요?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래, 잘 참고 살아왔었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나도 숨 좀 쉬고 살고 싶어. 나 먼저 간다. 연희는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딸 소라도 응겹결에 엄마의 뒤를 따라 나갔다.
민재는 어리둥절한 채 화를 내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대. 이튿날이었대. 연희가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거실 에어컨을 켰대. 연희도 될 수 있으면 에어컨을 켜지 않았는데 올여름의 더위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대. 창수가 물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들어왔대. 아니, 나 에어컨 싫어하는 거 알잖아? 회사에서 온종일 에어컨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몰라서 그래? 이제 회사 퇴직하셨잖아요. 그리고 올여름은 알다시피 너무 덥잖아요. 저도 에어컨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창수는 한마디를 해도 꼭 빈잔처럼 말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대. 창수는 종일 부산하게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느라 바빴대. 저녁 무렵이었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연희가 다시 창수에게 졸라댔대. 여보, 제발 조론 좀 해주세요. 당신과 함께 밥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한 입을 덮고 이제는 살지 않을 거예요. 연희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대. 아니, 35년 함께 살면서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먹여 살리느라고 뼈빠지게 살았구먼. 남편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호강에 겨워 똥 싸는 거야? 그래요.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요. 말문이 막히면 막말을 하지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 기준이 뭔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봐요. 당신은 아마도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를 먹여 살렸다는 그 말, 이젠 정말 지겨워요. 창수가 헛웃음을 웃으며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거실 옆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쾅 소리나도록 닫았다. 며칠 전이었다. 연희는 요즘 들어 간혹 정신이 없을 때가 있었다. 멍하니 기억을 잃어버리고 단어조차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어머나 여보, 나 큰일 났네. 치매인가 봐. 단어 생각도 나지 않고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봐. 치매로 검사 받으면 뭐 할 건데? 치매 진단 받으면 어쩔 거냐고. 연희는 할 말이 없었대. 창수와 대화해봤자 매번 이렇게 끝났대. 그동안 살아오면서 긍정적으로 대화해본 적이 거의 없었대. 연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래, 그랬어? 이런 단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 무조건 부정으로 대화를 이어갔대. 연희는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했대. 아들 민재는 노력파이기도 하지만 머리가 좋은 편이었대.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구파다. 딸은 공부보다 요리를 좋아해 요리로 성공해 보겠노라고 홍콩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어느 정도 알아주는 홍콩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대.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대. 창수는 그런 딸을 내심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대. 창수는 딸 보고 머리에 똥만 들었다며 머리도 나쁘고 똥 바보라고도 했대. 남편은 늘 말을 함부로 하고 연희와 딸 소라를 무시하기 일쑤였대. 연희가 남편 창수에게 조롱하자는 말을 꺼낸 후 틈만 나면 창수에게 졸라댔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혼하자고 하나? 바람을 피웠어, 노름을 했어, 아니면 두들겨 패기라도 했어. 너 주례 앞에서 맹세했지?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아플 때나 함께 살겠다고. 전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조론하자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냥 두고 서로 생각하며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제발요 여보. 안 그러면 저 죽을 것만 같아요. 제발요.
아니, 도대체 졸음이 뭐야? 그게 이혼의 지름길이잖아. 여보, 안 그래? 당신이 연예인이냐 뭐야? 한간의 연예인 모 씨가 졸혼에 산다고 하더니 그것도 유행인 거야? 난 졸혼이란 걸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도대체가 말이야. 연희가 남편 등에 머리를 대고 한없이 울었대. 여보, 부탁이에요. 제발 나 좀 놔줘요. 제발. 그래야 내가 살 것만 같아요. 정말이에요, 여보. 숨을 쉴 수가 없어. 숨 좀 쉬고 살고 싶어요. 나 좀 놓아줘. 제발, 여보. 그날 밤 창수는 서재에서 깊이 생각에 잠겼대. 창수는 아내 연희를 곧잘 무시하고 했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대. 창수 자신이 자상하지도 않았으며 아내를 살갑게 대한 적도 없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유라고 생각했대. 아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군말 없이 잘 참고 살았다는 것을 창수는 잘 알고 있었대. 시부모에게 깍듯이 대했으며 시동생 시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생색 한번 낸 적 없는 아내였대. 말하자면 현모양처였대. 며칠 전 알게 되었지만 연희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대. 창수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까 싶었대. 창수는 한 발 물러서자고 생각했대. 며칠 후였대. 아내와 아들과 딸이 응접실에서 마주했대.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줄 몰랐어. 잘 참고 살기에 괜찮은 줄만 알았어. 여보, 우리 졸혼하자. 내가 졸혼해 줄게. 민재 앞에서 약속한다. 여보, 졸혼하자. 대신 너무 멀리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 알지? 원룸도 내가 얻어줄게. 생활비도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줄게. 이게 졸혼하는 내 조건이야. 당신 거부하면 안 된다. 알았지? 여보, 이제 속이 시원한 거야? 드디어 창수와 연희가 졸혼했대. 민재야, 소라야, 아버지 졸혼당했어. 졸혼당했다고. 허허, 참나. 며칠 후 주말이었대. 연희가 이삿짐을 싸느라고 분주했대. 신났군, 신났어. 그렇게 좋아? 집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당신 왜 그래요? 괜히 심통 부리지 말고 제 마음 편하게 보내주세요. 엄마, 35년 결혼 생활 끝내고 이 집 떠나는 기분 어떠세요? 엄마, 앞으로는 홀가분하게 살아요. 오빠와 저희 문제도 신경 쓰지 말고요. 아셨죠? 엄마의 졸혼이 엄청 기대되네. 소라의 한마디에 모두들 웃었대. 그래, 홀가분하게 살 거야. 적어도 엄마는 이제부터 누구 아내보다 여자로 나로 살 거야. 민재야, 소라야, 알았지? 엄마 마음. 그럼 아빠, 엄마, 우리 건배해야지요. 엄마의 졸혼을 위하여 축배해요. 아빠, 그래도 괜찮지요? 딸 소라가 식탁 위에 맥주와 안주, 그리고 맥주잔을 챙겨놓았대. 소라는 멋쩍은 아빠와 엄마를 위해 너스레를 떨었대. 아빠, 엄마, 우리 우아미 해요. 우아미가 뭐야? 엄마, 그것도 몰라? 우아하고 아름답게 미소 지으며 한잔하자, 뭐 이런 뜻이야. 어머니,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그동안 많이 참고 사셨어요. 전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 받는다는 말에 충격이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제 일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푹 떨어뜨렸대. 자신이 의사이면서 어떻게 어머니의 심경을 그렇게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암담하기조차 했대. 아빠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청바지도 마음껏 사입고 다른 여자하고 연애도 해야지. 창수의 말에 연희는 네, 그러세요.
그동안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데리고 사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래 여보, 당신도 그동안 살림하느라고 못한 거 마음껏 누리길 바래. 정말이야, 진심이야.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만 속만 상하게 하고 죄송해요. 늘 기대에 못 미치는 딸이라서요. 소라야, 넌 엄마 성으로 살아. 아빠는 왜 그래요? 창소의 한마디에 모두 웃었다. 당신 건강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살아요. 그리고 당신 방 얻느라고 비상금 다 썼다며? 내가 얻어준다고 하니까 고집 부리고 그래. 이 돈 가지고 가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더 필요하면 말하고. 창수는 아내 연희에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아니, 당신 조론 안 해준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내심 조론을 기다린 거 아닌가요? 막상 조론하고 나니까 남편도 쉽게 수긍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가시죠. 연희가 혼자 살 곳은 집에서 자동차로 10분 남짓 걸리는 곳이었다. 연희는 아들이 태우다 주는 자동차 안에서 새로운 안식처로 10여 분 가는 동안 그동안 살아온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지독한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연희가 생활해 온 것들이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다. 자신만이 고립되어 온 생활이었다. 친했던 동창들하고도 인연을 끊어야만 했다. 창수하고는 대화가 되지 못했다. 언제나 창수의 일방통행이었다. 연희를 무시하는 건 당연시했고 언제나 안중에 없었다. 오로지 창수는 자신에게 모든 일을 맞추려고 했다. 연희가 집을 떠난 이틀 후 밤이었다. 창수가 아들 민재와 식탁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민재야, 이번에 엄마하고 졸혼하면서 느꼈는데 결혼 생활이 참 어렵다고 새삼 생각하게 되는구나. 난 그저 가족을 위해 돈만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 무렵 우리네 정서가 그랬거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했던 거였지. 아버지, 지금도 똑같아요. 요즘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모님께 효자 노릇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네 삶도 그렇게 물려주고 있나 보다. 맥주 한 잔 더 하고 그만 자자. 연희는 며칠 동안 필요한 가구며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집안을 나름 불편함이 없이 꾸몄다.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감이었다. 마음이 뿌듯했다. 이게 얼마만의 자유인가. 연희는 침대에 벌려덩 누웠다. 두 팔을 벌렸다. 나는 자유다 라고 외쳐보았다. 이제부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연희가 자신의 보금자리로 온 후 아들 민재와 딸 소라의 안부 전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어머니,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용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셨죠? 엄마, 엄마 딸 소라야. 심심하지 않아? 나 바쁜 일 끝나면 놀러 갈게. 알았지? 엄마, 식사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연희가 졸혼한 지 2주쯤 되었다. 앞으로 일이 걱정되었다. 전업주부로만 35년을 살아왔으니 일이란 것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연희가 졸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연희의 남동생 아내인 올케가 찾아왔다. 형님, 졸혼하셨다는 말 들었어요. 잘하신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대비는 하고 계시나요?
혼자 살려면 우선 일을 하셔야 할 텐데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셨으니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는군요. 그러게 옳게. 안 그래도 그 문제가 가장 걱정이야. 어디 나 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연인은 대학 졸업 후 25살 때 우연히 중매로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창수가 31세였다. 결혼 적령기였다. 두 사람의 사이가 급진전하게 발전이 된 것도 왠지 결혼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35년째 50대가 갓 넘었다. 직장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한 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다. 옳게 미안하지만 나 할 만한 일 있나 좀 알아봐 줄래? 알았어요. 형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알아봐 드릴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연인은 아침밥을 먹고 한가로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연희의 손전화기에서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올케구나. 올케의 전화가 연희는 반가웠다. 형님, 제 친구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건강침대 만드는 곳인데 매장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어요. 마침 주부를 모집한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나오실래요? 소개해 드릴게요. 알았어. 올케 고마워. 어디로 가면 될까? 연희의 올케가 문자 메시지로 연락처와 매장 주소를 알려주었다.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 건강침대를 무료로 사용하는 홍보관이었다. 꽤 큰 매장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매장이 연희의 마음에 들었다. 잠시 후 회사 대표라는 신사가 연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장민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네, 죄송하지만 전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주부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로만 사신 것도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하고 싶으시다면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말인가요? 저도 일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겁니다. 전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연희는 정말 기뻤대. 자신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대. 이튿날 아침 연희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매장으로 출근했대. 연희는 큰 눈에 코가 오뚝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형이었대. 훤칠한 키에 타고난 균형 잡힌 몸매였대. 매장 안을 들었었는데 장민호 대표가 꽃다발을 안겨주었대. 연희님의 첫 출근을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희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희가 첫 일터에 출근하면서 어색해 할까봐 이벤트를 했다고 했다. 장민호 대표는 연희를 처음 본 순간 연희에게 호감이 갔다. 연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건강 침대를 체험하고 좋은 점이나 나쁜 점 등을 검사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연희는 날이 갈수록 일에 재미가 있었다. 대체로 어르신들이 와서 침대를 사용해보고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끔 침대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었다. 건강 침대를 판매하면 월급의 수당이 늘었다. 연희는 요즘 들어 새삼스럽게 자신감이 생겼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시작한 일이 다행스럽게도 자존감도 생길 만큼 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었다. 몇 개월이 흘렀다.
가로수의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혼자 살면 큰일 날 것만 같았던 장수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들 민재와 딸 소라도 아빠를 잘 도우며 살고 있었다. 연희 씨, 우리 오늘 저녁 함께 먹을까요? 시간 어떠세요? 잠시만요. 오늘 딸이 오기로 했거든요. 전화 좀 해보고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라야, 엄마야, 오늘 매장으로 온다고 했지? 아니, 엄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 다음에 갈게요, 엄마. 대표님, 오늘 딸애가 못 온다고 하네요. 그래요? 잘 되었군요. 자, 매장 정리하고 같이 나가시죠. 저도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오셔도 됩니다. 근사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장민호 대표와 연희는 함께 승용차를 타고 출발했다. 민호와 연희가 도착한 곳은 지하이긴 해도 고즈넉한 분위기가 고급스럽게 꾸며진 곳이었다. 카페 같기도 하고 음식점 같기도 했다. 가게 한편엔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피아노와 기타도 놓여 있었다. 이미 서너 명의 남녀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손뼉치며 즐겁게 놀고 있었대. 야, 창수야, 너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수진아, 내 말 맞지? 창수 여전하지? 맞아. 대학에서도 창수 선배 팬이 얼마나 많았는데. 와, 역시 창수 선배야.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흥겹게 노래를 따라하고 꽤 시끄러웠다. 연희는 창수라는 이름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노래하는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무심코 흥겹게 노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창수는 바로 연희 남편이었다. 아니, 저 사람이 여긴 어쩐 일이지? 저 여자는 또 뭐야? 연희는 놀라긴 했어도 모른 척 하기로 했다. 무대와 약간 떨어진 한편에 자리 잡은 장민호 대표와 연희는 음식을 주문했다. 어때요, 연희 씨? 가게 마음에 들죠? 제 동창들과 가끔 오는 곳입니다. 와인도 마시다가 보관도 하고요. 연희 씨 와인 드시겠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추억거리가 많은 곳 같아요. 장민호 대표가 카운트로 가더니 지난번에 맡겨둔 와인병과 유리잔 두 개를 들고 자리에 돌아왔대. 장민호 대표가 연희 앞에 놓인 와인잔에다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랐대. 장민호 대표는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대.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올 봄에 결혼시켰다고 했다. 연희도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대표님, 저 졸혼한 지 6개월쯤 되었어요. 저 우습지요? 장민호 대표가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안도하는 표정도 지었다. 역시 창수 오빠 노래가 최고야. 오빠, 한 곡 더 불려봐. 이장희가 불렀던 그건 너 있잖아. 이어서 창수가 부르는 그건 너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대. 연희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대. 맞아, 저희가 노래는 참 잘했지. 잊고 있었네. 오빠, 우리 춤춰요. 그래, 창수야. 수진이하고 오랜만에 한번 돌아봐. 수진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창수와 수진이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대.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대. 연희는 수진이란 여성을 몰래 천천히 관찰했대. 미인형의 늘씬한 몸매의 소유자였대. 짙은 화장이 거슬렸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대. 장민호 대표가 불렸기 때문이었대. 아니, 연희 씨, 무대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노래 한 곡 불러보실래요? 아, 아니에요.
그날은 창수도 연희도 그냥 모른 채 지나쳤다. 몇 달이 흘렀다. 연희는 일이 너무 재미가 있었다. 자신에게 아주 잘 맞는 일이었다. 연희가 매장으로 간 후 매출도 많이 올랐다며 매달 보너스까지 챙겨받았다. 연희가 모처럼 장민호 대표에게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대표님, 지난번 그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괜찮던데요? 장민호 대표와 연희가 다시 그곳으로 갔다. 초저녁임에도 몇 개의 테이블에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연희는 음식을 주문하고 장민호 대표와 마주 앉았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무대는 조용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가게 한편에 빨간빛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연희 씨, 할 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스턴으로 세미나 갑니다. 연희 씨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박 3일입니다. 연희 씨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만. 세미나요? 2박 3일 동안이나요? 곤란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연희 씨,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세미나 참석인데요. 아직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연희는 연신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앉은 자리가 마음에 걸렸다. 연희가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드는 순간 빨간색 원피스 여성의 앞자리에서 신사가 일어났다. 순간 연희가 깜짝 놀랐다. 바로 남편 창수였다. 둘 사이가 아주 가깝게 보였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난 조른한 사람이야. 남편이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람? 연희는 이내 고개를 돌리고 와인을 마저 마셨다. 이튿날이었다. 창수에게 연희가 전화했다. 당신 말이에요? 요즘 여자 만나고 다니나요? 아무리 조롱했다고 해서 함부로 여자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죠? 뭐야? 무슨 말이야? 누가 누굴 만나든 뭔 상관이야? 우리 조롱한 거 있었어? 당신이 원해서 조롱했는데 내가 누굴 만나든 상관하지 말어. 창수는 수진이와 여러 번 만났다. 대부분이 동창들과 함께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다였다. 창수는 수진이가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대학에 다닐 때 많이 따랐던 수진이였다. 그동안 결혼도 했고 슬하에 일남일녀가 있다고 했다. 동창을 통해 알아본 결과 수진이가 남자들을 상대로 꽃뱀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창수는 아내 때문에 비록 조롱은 했지만 함부로 행동할 사람은 아니었다. 어느 날이었다. 창수가 수진을 만났다. 수진아, 오랜만에 널 만나서 반가웠어. 예전에 날 많이 따른 것도 잘 알고 있어. 1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 솔직히 자유롭고 외로웠어. 아내가 원해서 조롱이란 걸 했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 이젠 그만 만나자. 수진아, 그동안 즐겁고 잠시 행복했어. 우리 함부로 살지 말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꾸나, 알았지? 넌 언제나 내 동생이야, 알았지? 창수는 수진이를 만나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나서 홀가분했다. 자신에게 창수야, 아주 잘했다, 잘했어.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며칠 후였다. 장민호 대표가 연희에게 전화를 했다. 연희 씨, 지난주 내가 말했던 세미나요?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나야 합니다. 함께 가실 것이요? 바람 쐰다 생각하시고 함께 갔으면 합니다만. 연희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장민호 대표가 연희에게 문자를 남겼다. 공항에서 기다립니다. 오후 2시까지 기다립니다. 꼭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연인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만약에 이번 세미나를 함께 간다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그동안 장민호 대표가 자신에겐 정말 잘 대해주었다. 여자라면 호감이 갈 만큼 좋은 남자였다. 친절하고 몸가짐 좋고 돈도 많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미나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힘들었지만 결코 헛된 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금요일이 되었다. 연인은 오전 내내 집안 청소며 이불 빨래를 했다. 점심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다. 연인은 남편 창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다. 여보, 저예요. 당신 아직 점심 전이면 저랑 점심밥 먹을래요? 그래? 나도 아직 점심밥 안 먹었는데 잘 되었어. 내가 당신에게로 갈게. 기다려, 알았지?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우리 졸혼. 연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창수가 그 말을 딱 자르고 말을 이었다. 졸업하고 신혼에 입학하자. 결론은 우리 졸혼 졸업하고 신혼에 입학하자였다.